2년 적자였다가 요번에 흑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은 굉장히 높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Y 되겠고요. SY 코드 번호 109610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27일 오전 10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일단 지금 유튜브 쪽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형님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SY의 종목을 조금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SY라고 좀 쳐보시면은 SY라고 쳐보시면은 맨날 이제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좀 찍어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자. 여기가 아니네요. SY 보시면은 제가 이제 SY라는 종목을 5개월 전부터 찍어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SY라는 종목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찍어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요 파동이랑 그리고 이 파동이랑 요 파동이랑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다 캐치를 해놨는데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어떤 형님께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보자. 하고는 있는데 배가 허가자님께서 여기 종목 내보내면 안 오름. 그리고 최준호 형님께서 최근 1년 정도 제외하고 저 앞에 매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보임. 항상 얇은 분석, 양으로만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최준호 형님이 여기다가 이 댓글을 써서 뭐 애쓰기 주장만 하고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개월 전부터 이제 찍어드렸는데, 그렇게, 수익 다 보고 해드렸는데, 갑자기 처음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했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됐나요? 대주주 지분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년 적자였다가 요번에 흑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종목들 지금 현재 BPS도 거의 주가랑 비슷합니다. 3485원 지금 3735원 거의 비슷해요. 지금 완전 바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닥이다 사면은 그냥 뭐 한 달 이내에 두 달 이내에 무조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ROE가 15%가 됐습니다. 이 ROE가 15%가 됐으니까는 지금 현재 ROE 15% 곱하기 EPS 어디 있습니까? EPS 125. 요거 두 개 좀 더하면은 보자. 아무튼 한 3,000원대 초반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1년으로 하게 되면은 EPS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7,030원 정도 잡으면 얼마죠? 조금 계산을 해볼까? 못해도 한 600원은 넘을 것 같은데. 아, 뭐야. 못해도 600원은 넘을 것 같아요. 요번에 EPS가.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은 600원
곱하기 15. 그러면은 적어도 한 9,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고점을 넘는다는 얘기죠. 전고점을 한번 넘어보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1년은 SY의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AP 상단 링크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아이콘 하단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오늘부터 이제 8월 23일 오전 7시부터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요.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 좀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은 9시부터 갈수 있는 종목들 오늘 요렇게 TNL 4,200 42,500원에 기준에 매수를 하셔서 오늘 영화테크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4.5% 정도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좀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6%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죠.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있는데,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 포트폴리오와 쏠리는 경향에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VIP 추천 종목들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VIP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왜 추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상승이 나와야 되는지, 왜 추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 좀 받아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친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